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네요. 제가 이제 한마당 갔다가 우연히 이제 구매한 우연히 한마당 갔다가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 영상 켰거든요. 오늘 제가 뭐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수요일이잖아요. 평범한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좀 오늘 좀 특별했다기보다 좀 특이했나? 좀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신마산 가는 길에 제가 동전 2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주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신마산 갔다 오는 길에 그 마산에 이제 자산동이라고 그 합포고등학교 마산 합포고등학교 근처에 그 자산동이라고 자산동에 소반이라는 이제 소고기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도로에서 그 식당 앞에 도로에서 식당 주차장 들어간 입구에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 식당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식당 들어간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도로 앞에서 제가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근처에 딱히 마켓대가 안 보이더라고요.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안 돼서 제가 식당에다가 결국 맡겨놓고 왔어요. 좀 뭐랄까요? 오늘 좀 특이했다거든요. 제가 사실 그쪽을 원래 안 가는데 가끔 제가 이제 성우구 쪽으로 해가지고 마산의 삼복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걸어가긴 해요. 근데 신마산에서 올 때는 그쪽을 잘안 오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따라 좀 그냥 오랜만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오보자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집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렇게 핸드폰을 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신마산에서 영상 찍고 이렇게 상상도 못했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이제 오늘 좀 하루가 특이했다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은 지금 앞에 있는 거 제가 이제 신마산 이제 롯데마트 갔다가 구경하고 나와서 이제 그 GS 슈퍼 잠깐 들렸어요. 신마산 그 GS 슈퍼 있는데 그 맥도날드 근처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셀프 계산대가 새로 생긴 거 제가 보고 그 와서 이제 그 세계 과자 한인점이라고 있어요. 그 경남대학교 버스 정류장에 있고 하나 있는데 거기 그 정류장 근처에 있거든요. 그 정류장 근처에서 제가 가가지고 뭘 샀냐면은 이제 미니벨 제 영상 이미 한번 찍어가지고 지금은 따로 찍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미니벨 이제 초콜릿이고요. 이거는 이제 500원 주고 샀습니다. 500원짜리고요. 이제 파란색하고 이제 핑크색 파란색 예 하늘색하고 핑크색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사봤고요. 한 500원씩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죠? 가위바위보 게임하는 그런 건가요? 가위바위보 게임 그거 해가지고 어쨌든간에 재밌나 게임도 하면서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하면서 이제 뭐 초코볼 예요. 예, 뭐 들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작아가지고 잘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아 잘안 보여요. 죄송해요. 예, 잘안 보여요. 구슬초코라고 너무 작아가지고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500원짜리 이거 두개 사고,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까지 보이시죠? 초쿠키. 네, 뉴 쿠키 속 초코 짱이라고. 이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 이거 이것도 하나 200원인데 5개 1,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1,000원치 총 5개 샀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이거 하나에 칼로리가 57칼로리네요. 예, 네, 칼로리 57칼로리. 이거는 칼로리가 54칼로리. 10g에 54칼로리니까 10g이네요. 10g에. 이거 하나가, 예, 네, 이거 크림수가 10g에 54칼로리니까 이거 어쨌든 54칼로리밖에 안 되네. 아까 미니벨은 총 내용량 28g이고요. 140칼로리고요. 두개다 같은 같겠죠. 네, 용량은 같으니까. 뭐, 초코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벨 이거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뭐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저기 잘안 보여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대충 보시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거 초코 와플이라고, 이제 아, 유통기한 많이 남았고요. 2020년 11월 10일 약간 좀 유통기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탈리 오리지널 와플 초콜릿 맛 코코아 파우더 10%. 예, 이렇게 해가지고 원재료 명이 싹다 적혀 있네요. 아까 그 초코버는 손가락 이용하는데. 네. 이게 총 10개가 들었고요. 초코, 그니까 와플인데, 한쪽만은 초코가 발라있고, 한쪽만은 안 발라져 있어요. 한쪽에만 발라져 있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너무 단맛이 많이 나요. 달달하고 초콜릿 맛이 좀 많이, 좀 강해요. 아니, 맛있어요, 진짜. 이제 칼로리는 한 개당 칼로리가 45.6 칼로리, 아 이게 잘안 보인다. 45.6 칼로리고요. 이게 총한 개당 45 칼로리면 10개니까 거의 450, 예, 456 칼로리 정도 되겠네요. 한 개당, 이게 하나당 45 칼로리니까 10개니까 예, 총450 6칼로리겠죠. 좀, 예, 생각보다 칼로리 좀 높네요. 밥한 공기 반인가요? 반 정도, 예. 어쨌든 간에. 예, 이거는 1,000원 주고 샀고요. 이건 10개. 이거는 앞에 미니벨은 두 개, 하나에 이제 500원 시켜서 두개 1,000원이고, 이것도 500원, 하나에 각 500원. 이거는 한개 200원이어서 1,000원. 예, 아무튼. 이거 전부 다 더보기란에 전부 다싹다 올려드릴게요. 가격하고 어디서 전부 다 샀는지 제가 딱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발렌타인데이이자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저희 나라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목숨 잃으신 분의 사형 선고 날이기도 하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기리면서 즐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는 좀 특이하게 핸드폰 죽게 됐죠.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원래도 뭔가 죽게 되면은 이제 주인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뭐 딱히 해보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식당에다 맡겨놨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이. 다음에는 뭘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이랄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안녕!